예, 여러분, 계시죠?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안에만 계신다고 굉장히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 해서 조금 어수선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가족까지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더 복되고 창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바르트의 마지막 강의를 이제 책으로 저술해서 출판했던 책, 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로서 신학함에 있어서 그 신학의 자리다, 신학의 전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 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먼저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조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은 창조를 하셨고 또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신 것이죠. 그랬을 때이 말씀에는 사실상 뭐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육신을 입은 이 실체, 이 실체께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죠. 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증인들이라는 거죠. 증인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도 하고 이것을 또 증거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도록 만들어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있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먼저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세상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증인들의 증언,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모임을 이루었는데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거죠. 예. 이 교회가, 이제, 이 증인들의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이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거했다라고 할때이 교회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은 이 증인들의 그 말을 진리로 확증해 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르트가 이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성령이 있는 이 자리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전제로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는 그 신학을 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바르트의 그두 번째 주제로서 그러면 이런 신학의 자리, 신학의 존재에 그 반응하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시작 과정, 뭐그 시작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이 신학을 어쨌든 시작하는 거, 이것을 신학적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르트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보고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에 따라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 신학의 자리 전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내가 이제 아직 신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깥에서 이제 이 신학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교회 또 그리고 교회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또 여기에서 작동하는 이그 성령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그 놀람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거죠. 놀라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피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지만은 우리는 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관심은 일반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굉장히 번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깊은 관심을 책임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더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이제 바르테는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람과 관심과 헌신 이세 가지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트는 신학적 실존이 시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학의 자리, 신학의 전제를 이제 내가 바라볼 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놀란다는 것은 이제 바르트가 독어에서는 이제 분더, 영어로는 이제 원더죠. 이 말은 사실은 이 기적을 뜻합니다.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그 다음에 또 교회 여기에 작동하는 이 성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신학의 자리를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놀라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언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이 놀람의 어떤 그 핵심은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결국 내가 무언가 나와 다르고 또 나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해 줄수 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르트는 이 신학자는 뭐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또 어떻게 됩니까? 내처럼 부족한 사람이 또 신학을 할수 있다. 여기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의 자리를 보고 먼저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놀라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놀라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관심, 뭐 영어로는 concern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독어에서 본다면 이 관심, concern을 훨씬 더 넘어 있는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독어에서는 Betroffenheit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그 일종의 그 쇼크, 어떤 그 깊은 번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와 말씀 안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나름대로 내가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또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 번민을 하게 되는 이 과정, 깊은 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나름대로 감탄을 하면서도 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나름대로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습격하셔서 놀라게 하고 도전하신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 그 타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기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름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번민하고 혼란스럽게 하시면서도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고 당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르트는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신학의 그 깊고 의미 있는 말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말을 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는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번민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관심이다, 깊은 관심이다. 이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바르트는 헌신이다, 커미트먼트다, 독어로는 페어플리퉁, 내게 그 의무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뭐 통상 그 쓰는 말로 이제 소명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어떤 깊은 그 흥미, 이것을 내가 좀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느끼고 이제 깊게 나아가는 이 과정을 뭐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르트는 나름대로 이 디멘딩한다, 힘들면서도 이 고상하고 이 두려운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학자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가 보고서 거기에 나름대로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본다면 전하고자 하는 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다른 어떤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문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안 된다, 이것을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항상 그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그 시대 정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깊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놀람, 관심, 이 헌신, 이세 가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세 가지의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순히 어떤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나의 어떤 뭐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어떤 어떤 그 과정이랄지 동기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세 가지가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세 가지가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신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름대로 우리를 이미 놀라게 하셨고, 또 번민하는 듯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하셨고, 나아가서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서 이제 이 믿음이 이렇게 작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작동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르트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믿음 부분의 마지막 그에 가면은 이런 참 좋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신학자는 정말 뭐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 바르트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이 신학자에게 필수적인 믿음의 진정성과 내구성의 기준은 그 믿음이 특별히 강하고 깊고 불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믿음은 상당히 약하고 가날프며 인생 자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강풍 가운데서 흔들릴지라도
깜빡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음서에 따르면 보잘것없는 모양을 가진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또한 생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신학 자극을 가능하게 하며 이 일이 계속 작동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믿고 있는 그분을 향해 지향해 있었고 또 계속해서 다시금 지향하고 있다면 신학적으로 알고 실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르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신학자가 어떤 대단한 믿음, 불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믿음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지향성,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꾸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자기의 믿음을 강한 것을 증명하라고 하려는 일들이 많죠. 내가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큰 교회를 이루었다, 아니면은 또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병을 고쳤다, 아니면 뭐 내가 또 어떤 뭐더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오히려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믿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그이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제 이 신학적 실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전제가 있고 이 전제를 바라볼 때에 내가 먼저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참으로 이 신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그 번민을 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헌신을 하게 되는데 이 놀라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신앙이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로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 방향만 맞다면은 약한 믿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이 신학을 이제 시작해서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또 쉬겠습니다.